하나 넘으면 하나 또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진 이슈 하나가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이슈에 대한 고민을 지금 가지게 되는 그런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은 마감이 됐고요. 일단은 좀 아쉽긴 하지만 윗골이 달면서 끝났습니다. 시가가 3054선 그리고 마감 결과가 3066선이니까 양봉은 났는데 윗꼬리는 달렸네요. 그러면서 오늘 18포인트 정도 오른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066.0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한 6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빠진 흐름이 덜하네요. 덜하네요. 여기에 위안을 얻어봅니다. 949.83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은 환율은요, 6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글쎄요,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왔나요? 외국인들은 오늘 4,868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은 샀고요. 개인들은 어제 1조 넘게 샀었는데, 오늘은 6,200억 정도 판 것으로 집계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봐야 될게몇 개가 보여요. 예. 미국과 중국에 만나서 뭔 얘기를 하나. 그거, 그 물밑 작업을 했던 거좀 좋은 얘기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가 어떻게 좀 돌아가는 건가. 이런 거좀 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일 금요일인데, 알고 있기로는 그쪽은 또 뭐가 있지 않나요? BOE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네. 뭐 되게 많죠. 예.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미중 간의 마찰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은 블록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포위한다. 다자주의를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럽과 일본, 한국 뭐 이런 거다 포함시켜서 중국을 압박한다. 이게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중국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둘러싸서 아군으로 둘러싸서 여기를 이렇게 한다는 근데 건가요? 이제 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막무가내였죠. 미국만 나만 잘 살면 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관세 부과하고 막 유럽 동맹국들 하고 우리나라도 막 그렇고 막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다라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대신에 이제 그 민주당 정부의 가장 핵심은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였기 때문에 대만, 홍콩, 위구르 뭐 이런 쪽에 인권 문제를 건드릴 거고 거기다 이제 뭐 기후 오늘 뭐또 장난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맞아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저쪽 그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뭐 내용들. 그러니까 첫 만남이잖아요. 네. 첫 만남일 때는 나는 이런 걸 원해. 너는 뭘 원하니? 근데 이제 뭐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야 이거 좀 해줘. 뭐 이런 식의 서로 이제 말이 왔다 갔다 좋은 하겠죠.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오늘 이제 미국의 이제 대표단으로 가는 사람이 미국의 물론 그 이제 국무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인데 다 대중국 강경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돼서 뭐 좋은 소리는 나오진 않겠지만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 지금. 예. 왜냐면 금리 이슈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파월 연준의장도 코멘트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플레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현재 1.66% 그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해서 그게 뭐 1.7%까지 올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또 시장은 또 이걸 빌미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럴 때 시장 참여자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국채금리라는 거는 급등을 하는 상황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팬데믹 때도 1.8% 2% 넘었을 때도 시장은 경고했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 기업들의 실적들이 양호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절대적인 금리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의 상승 속도가 지금 현재 여기서보다 더 빨라지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단은 1.9조 달러 규모의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1,400달러씩 한 사람당 1인당 계속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10만 불 정도 근처, 이게 8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면 연봉이 한 8천에서 한 1억 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빚이라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400억 불에서 천뭐 1,700억 불좀 적은 데는 뭐 1,250억 불 정도의 신규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죠. 특히나 테마주나 개인 투자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볼 때는
그 국채금리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그 유동성의 흐름도 좀 봐야 되고요. 그쪽도 소위 말해서 로빈후더들이 들어오는지 그쵸?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쪽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그 브라질이 일단은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압력에 대한 이슈가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시장은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폭이 좀 큰 계속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고요. 이 흐름을 좀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또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뭐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또 그 유럽하고 또 영국하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북아일랜드 국경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거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코로나 그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어떤 발언들을 좀 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데 지금 어제 갑자기 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어떠한 반응들을 좀 보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금리가 좀 튀었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시장도 사실 저점 대비 거의 2% 넘게 올랐으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을 뒤돌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제 미국 증시에서 그 흔히 말하는 가치주들이 좀 조정 상승이 좀 제한됐었는데 네. 오늘은 그쪽이 좀 올라가지고 성장주가 좀 밀리면 그럼 내일은 우리 당연히 이제 그 따라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흐름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뭐 아침에 나오니까 그때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